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볼보 XC60 D3 1세대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0만 7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규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 있고요. 전면 유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봤을 때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퍼 쪽쭉 살펴봤을 때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28로 4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붓펜 터치 있는 거 살짝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쭉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도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08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고요. 도어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조석 측면도 봤을 때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4쪽 다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0만 7,346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있고요. A필러 쪽에 보시면은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구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미신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쭉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쭉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볼보 XC60 D3 1세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대비 차량 상태 좋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